오늘은 가까운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에 와 있습니다. 단독주택이 경매가 나왔는데요. 자, 사건번호 2020 타경 3272. 자, 매각기일은 2021년 2월 3일 수요일 10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진행을 하고요. 감정가 2억 1862만 6620원에 나왔어요. 자, 신권이에요. 네, 여기서 당연히 우리는 경매니까 한 번 더 유찰이 되어야 진행을 할 것 같은데요. 자, 이 물건 지금 201평이나 되네요. 토지가 굉장히 좀 큽니다. 그 다음에 건물 면적은 한 46평, 제시외까지 한다 그러면 한 50평 정도 되는 물건입니다. 6번 국도 인근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차량 접근이 좀 이제 용이하고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고 있어서 제방 교통 여건은 무난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용 상태는 1층은 보일러실 창고 등 2층은 주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적조로 되어진 건축물이고요. 지금 이 물건, 자, 건물은 1층 보일러실 10평 정도 되고요. 2층에 주택, 예, 35평, 92. 예, 굉장히 넓죠? 예. 그 다음에 단층에 정자가 되어 있습니다. 정자를 지금 경매 가격에 다 포함해 놨고요. 수목과 담장, 그 다음에 대문, 또 마당에 관정이라든지 연못, 이런 것들도 지금 경매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크게 뭐 문제될 것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등기상에는 근저당은 소멸되지 않는 근저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 지금 세입자가 한 명이 여기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데 후순위여서 명도에는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이 집은 1996년도에 지금 보존 등기를 했던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지금 한 20년 됐네요. 그쵸? 25년 됐구나. 지금 사진을 보면은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집 뒤에는 지금 임야가 있고 굉장히 공기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 마당도 지금 보시면 커피도 마실 수 있게 다 파라솔 이렇게 칠 수 있고 예, 좀 이렇게 정원도 조금 정리를 좀 한다 그러면 예, 아주 뭐 예쁘게 사용할 수 있고 지금 정자에 텐트도 막 쳐져 있죠. 예, 여기서 여름에는 주무시면 엄청 시원할 것 같네요. 요 주택이 굉장히 제가 볼 때 큼지막하게 널찍널찍하게 좀 빠져 있어 가지고 물건은 시원스럽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 물건 지금 현장을 뭐 꼭 가보셔야 되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꼭 가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경매는 안에를 들어가 보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예, 현장에서 꼼꼼히 잘 확인하시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신권으로 나온 물건이라 아마 한번 유찰이 되면은 2억 1800이잖아요. 한번 유찰이 되면 1억 5천대에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뭐 괜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장 꼭 가보시고 진행하실 분들, 예, 복마마에게 꼭 연락 주세요. 고맙습니다.